여러분들 안녕하세요. MBN 골드 매니저 박근호입니다. 아시장이 좋다, 그죠? 네, 굉장히 어제 오늘 행복한 하루였던 것 같아요. 추천주들도 잘 가고 뭐 아직 계좌가 굉장히 뭐 많이 뭐 회복이 안 되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식이든 종목이든 시장이든 떨어지는 거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든 떨어지니까 근데 다시 올라올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일단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제 영상 이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그 검색창에다가 박근호의 굿초이스 검색하시면, 제 이름을 검색하셔도 나오고요. 박근호의 굿초이스 검색하시면, 제가 이제 월요일 3시 40분에 시작하는 방송이랑, 그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찍고 있는 유튜브 방송에 같이 나오니까 두개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박근호의 굿초이스 검색하셔서 시간 나실 때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또 잊지 마시고 지금 방송 초반에 보시면서 좋아요 한 번만 좀 눌러봐 주세요. 여러분들 위해서 항상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시작하도록 할게요. 시장이든 종목이든 악재에 민감하냐, 호재에 민감하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전일 뭐 유럽 증시나 미국 증시 봤을 때 사실 우리나라 증시 마이너스로 출발을 하긴 했었습니다만은, 뭐 나스닥 선물도 장중에 계속 꾸준히 반등을 줬고, 우리나라 지수도 굉장히 좋게 진행이 됐는데, 코스닥 기준으로 상승한 종목수가 한 1000개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거래소 기준으로는 한 530개 정도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오늘 시장을 좀더 주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시장 정리 잠깐 좀 해보고 시장 전체 차트로 느낌을 한번 잠깐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느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 거래소 흐름이에요. 사실 오늘 뭐 환율 우리가 보통 뭐 빨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환율 빨을 좀 상당히 좀 많이 받았어요. 이제 마이너스 출발해서 거의 윗꼬리 없이 윗꼬리가 조금 있는데 뭐 윗꼬리가 없다라고 해도 어떤 뭐 다름 아닌 그런 장이었습니다. 모양은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종목군들 볼때 이건 시장이지만 이제 정배열 구간이죠. 정배열 구간이고 역배열 구간인데 정배열 구간 대비 역배열 구간을 짧게 극복을 했을 때 내일 올라가면 시장이 5일선과 20일선이 다시 골든크로스가 나죠. 종목군들은 이런 흐름 나왔을 때 상당히 급등하는 종목군들이 많이 나와요. 그 무슨 말이 있냐면 정배열이 쭉 유지되다가 빠져서 조정을 받는데 그 조정을 굉장히 짧게 받고 다시 올라갈 때 급등하는 종목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건 패턴인데 저는 이렇게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좀 약간 신뢰감을 주는 패턴인 것 같아요. 뭐 정리를 하면 뭐그 화면을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자, 보시는 화면 파란색 선이 오늘 장중 그 코스닥 흐름이고요. 빨간색 선이 거래소 흐름인데 똑같습니다. 뭐한 가지 저는 어렸을 때서부터 사실 옛날에는 이게 이렇게까지 똑같진 않았었는데 거래소와 코스닥이 종목 구성이랑 뭐 업종 구성이랑 이게 수급이 완전히 다른데 거의 똑같이 움직인다라는 게 사실 미국은 뭐 나스닥이랑 뭐 다우나 S&P가 사실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똑같이 움직여요. 고점 뭐 저점 연결한 거 보면 그러니까 아직은 뭐 종목이나 섹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시장 전체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 까만색 실선 역시 뭐 환율이죠. 오늘 시장에 특급 칭찬을 해줄 수 있는 부분 바로 환율이었었는데 물론 환율은 뭐 아직도 여기 화면에서 보시듯이 1337원 이것도 역대급 환율이긴 한데 환율은 이 텍스트보다도 방향성이 중요하거든요. 방향성. 지금 1337을 기록을 했을 때도 내려오면서 1337이냐 올라가면서 1337이냐 요 부분이 환율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뭐 아직은 시장이 상당히 뭐그 불안한 건 맞지만 어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의 좀 특이점은
해외발 어떤 그 좋은 어떤 흐름을 받지는 못하고 우리가 보통 뭐 게임할 때도 막 이런 단어를 좀 가끔 쓰는데 버프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버프를 받지 못했는데 우리나라 시장 자체 탄력으로 뭐 올랐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오늘 디스플레이 업종 어제 추천드렸던 AAP 시스템 오늘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개별 추천은 초급등은 아니었지만 바닥권에서 이제 출발하는 단계 굉장히 좋았고 개별주 추천도 하나 있어요. 개별주 추천도 하나 있습니다. 관심 있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뭐 시장은 요 정도로 보면 될것 같아요. 수급만 살짝 좀 살펴보면 역시 빨간색 선 거래소 수급인데, 거래소에서는 뭐 오늘 기관들이 좀 약간 초를 치긴 했지만, 아무래도 그 시장의 색깔을 결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아주 다이나믹하진 않긴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조금 도움은 분위기는 좀 좋죠. 이 나스닥 선물이 급격하게 빠지면 사실 우리나라 시장도 많이 그좀 흔들리거든요. 장중에는 흐름이 굉장히 장 끝나고 나서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여기까지가 장중 흐름이죠. 실질적으로 요것도 좀 한몫했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시장은 여기까지만 보면 될것 같고, 너무 뭐 시장의 지수를 연연하지 말고, 그 다음에 밈이 올라간 거를 뭐 따라잡지 말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사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계속 제시를 해 드리고 있는 부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따라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뭐 힘든 구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지만, 잘 극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믿고 가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뭐 다른 말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계속적으로 밀고 있는 종목군들도 있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뭐 아무리 좋은 종목이더라도 어떤 종목을 하나를 굉장히 오랫동안 길게 끌고 간다라고 하면은 뭐 수익은 나더라도 굉장히 좀 지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회원 여러분들한테 시초가 종목을 한 8시 30분 전후해서 계속 드리고 있어요. 어제는 잠깐 쉬었고 월요일날 드렸던 게 굉장히 좀잘 갔죠. 월요일에 드렸던 종목, 갑자기 이름 기억이 안 난다. 야, 그 종목 잘 갔고 오늘 드린 거는 이제 인선 ENT였어요. 인선 ENT. 오늘 시장 마이너스 출발한 거 아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 뭐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오늘 시장 마이너스 출발했거든요. 장 초반에 분위기가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종목 장 초반서부터 좀 갔죠. 인선 ENT 일단은 단기 매매이기 때문에 최고가 끝났어요. 단기 매매이기 때문에 아침에 제가 이제 뉴스를 우리 회원님들 어떤 걸로 좀뭐 시초가 종목은 막 몇천만 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한 500만 원뭐 많이 들어가면 700만 원, 800만 원 적게 들어가면 2, 3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뉴스를 딱 아침에 뭐 일어나서 계속 검색을 하죠. 그래서 인선 ENT 반등 보인다. 목표 주가 상향 뉴스가 딱 캐치가 돼서 사실 골라놓은 게한 4, 5개 정도 됐었었어요. 그런데 이한 종목만 딱 드렸습니다. 기사가 나온 거는 7시 39분에 나왔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걸 올라가는 걸 보고 따라잡는 것과 시초가에 잡는 것은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완전 다르죠. 근데 인선 ENT는 사실 제가 이제 여기에서 조금 생각했던 건 인선 모터스 지금 최근에 그 폐배터리 기업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인선 ENT 안에 인선 모터스 있거든요. 인선 모터스가 또 폐배터리 사업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인선 ENT가 다른 폐배터리 애들 대비해서 조금 덜 올랐고 그 다음에 인선 ENT 여러분들 이제 뭐 저기 강변북로나 그 올림픽대로 다니시면 그큰 덤프트럭 많이 보실 거예요. 그 인선 ENT라고 많이 써져 있을 텐데 뭐 폐기물 업체긴 한데 뭐 태풍이 오고 이런 건 사실 뭐 제가 전혀 염두에 두진 않았고 요 폐배터리 그다음에 아침에 나온 요런 뉴스들 봤을 때 하루짜리로 굉장히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서 인선 ENT 시초가에 매수를 하라고 문자를 드렸어요.
8시 40분쯤에 들었는데, 8시 40분쯤에 인선이엔티 시초가 매수, 그 다음에 단기로 들어간다. 시초가에서 음봉 나오면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초가 이렇게 우리가 보통 저는 이 종목에 확신이 있었는데, 양봉 뽑아내주는 종목 보면 요런 흐름들이 사실 많이 나오거든요. 밑꼬리가 아예 없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그죠? 요 지금 화면에서 제가 이제 그린 것처럼 밑꼬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밑꼬리들을 그 밑꼬리가 나오면은 장중에 음봉으로 표시가 되죠. 실질적으로는 그 밑꼬리를 내가 장중에 보고 있을 때는 여기에서 요렇게 음봉으로 표시가 된단 말이죠. 그럼 그 음봉에서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시라라고 문자를 드렸는데, 살짝 밑꼬리가 달려 있죠. 그러니까 출발하고 나서 출발하고 나서 요 구간이 되겠네요. 요 구간 출발하고 나서 살짝 밑꼬리 다른 구간이 있거든요. 그 구간이 음봉으로 나왔을 때뭐 시초가에 샀어도 전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상당히 좋은 거고,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그러니까 하루에 한 5%씩, 월요일 날 드렸던 거는 뭐 거의 뭐10% 이상, 10%가 뭐야. 훨씬 더 수익이 많이 났죠. 이걸 쌓아 나가면 천만 원이면 한 달에 천만 원이 될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500만 원 들어갔다라고 해, 500만 원 갖고 매일 제가 드리는 종목을 매수를 했을 때 500만 원이 500만 원이 될수 있고, 천만 원이 천만 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근데 500만 원 갖고 박근호 매니저가 전문가라고 그냥 할게요. 전문가가 시초가 매매 하루에 하나씩 주는데, 요거 그냥 사서 하루에 3%, 5%, 6%, 잘, 뭐, 첫 종목 같은, 월요일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십몇 프로 수익 났을 때, 그게 이제 500만 원? 그 500만 원이 뭐 수익이 5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진짜로. 복리로 따지면 1000만 원이 되고, 수익 난건 그냥 빼고, 그냥 내가 원금 500만 원만 갖고 매일 매매를 하겠다. 그럼 500만 원, 50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럼 회비는 그냥 나옵니다. 회비는 그냥 나와요. 거기다가, 제가, 저는 대한민국에서 종목 발굴하는 거 1인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목 발굴이라는 건 이미 올라간 거를 추천하는 건 발굴이 아니에요. 저점에서, 추천을 하는 거는 사실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많진 않아요.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다른 분들은 이렇게 해서 오늘 뭐 최고가에 끝났습니다. 상당히 좋은, 여러분들이 그냥 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시초가 매매만 하더라도, 그냥 여러분들이 뭐 지금 가장 걱정하는 거, 사실 저희 뭐 한경이나 이런 쪽은 지금 싼 마이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걔네들은 뭐 3만 원짜리도 있더라고. 그래서 일주일에 3만 원인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근데 3만 원짜리 전문가, 3만 원인가 5만 원인가, 전문가 일주일 동안 맛을 보고 간을 본 다음에 정식 가입할 건가 결정을 하는 뭐 그런 상품도 있고, 한경이나 뭐 다른 데는 대부분 지금 뭐 저희처럼 최소 88만 원 받는 상품을 전문가들이 거의 안 해요. 다뭐 문자만 주거나 33만 원뭐 이런 것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대적으로 좀 비싸긴 한데, 하루 종일 라이브를 하잖아요. 그쪽에서는 라이브를 안 하고 거의. 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종목군들을 매매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회비 내는 것만 좀 감안을 하시면 뭐 회비 걱정을 전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 AS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S 뭐 너무 좋지. 여러분들 너무 축하드리고, 근데 이거 매수하신 분들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반응들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같이 들어오셔갖고 으쌰으쌰하고 함께 하고, 신규 종목군들 다 같이 모아가고 수익 내고, 그 다음에 아침에 시초가 매매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뭐 고생을 하죠. 저희도 뭐 6월달 뭐 올해 1, 2분기는 뭐 사실 그렇게 편하진 않았었는데, 다시 올라오고 있는 종목군들, 올라올 수 있는 종목군들, 그런 것만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전문가랑 같이 장중에 의논하고 대화 나누고 같이,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가장 큰 변화는 수급에서 좀 바톤 터치가 좀 있었죠. 수급에서 오늘 외국인들이 좀 살짝 매도가 좀 나왔고, 그 다음에 기관들이 대신 외국인들 물량을 그대로 받는 흐름이 좀 나왔죠. 이 윗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들.
일단 외국인들은 24만 6천 주 매도에 기관이 거의 24만 주 매수를 하면서 기관이 금융 투자 오늘 보험이 좀 눈에 띄고요. 그다음에 투신이 들어온 게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연기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레이크는 목표가를 얼마에 투자 이런 말씀을 드리진 않은 거예요. 제가 분명히 비중 실으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 유료 방에서도 이 종목의 주력 중에 하나고 지금 수익률이 한 20%가 조금 좀안 되는 상황인데 20% 수익 내려고 뭐 종목을 분석을 하진 않고 중간에 흔드는 과정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하실지 많이 좀뭐 걱정도 되긴 하는데 들어오셔갖고 레이크 머티리얼즈 갖고 계신 분들은 회비 조금 사셨어도 지금 회비가 충분히 나오셨을 구간이에요. 그런 분들 같이 좀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좋다, 그렇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지금 레이크 머티리얼즈 아마 방송이나 이런 거 보면 추천하는 사람 엄청 많을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건 뭐냐면 이 종목을 좋아서 업황을 보고 종목을 찾은 게 아니라 그냥 차트 보고 아, 이게 왜 올라가는구나라고 뉴스를 보고 이제 맞추는 거죠. 그건 여러분들도 할수 있는 거예요. 그건 주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의사로 따지면 저기 맨날 TV 나와서 무슨 뭐 과일 갖다 놓고 뭐즙 갖다 놓고 이거 좋다 하면 그 쇼닥터 있죠. 바로 옆에 채널 틀면은 홈쇼핑에도 그거 팔고 있죠. 그런 쇼닥터. 그런 쇼닥터는 실제 의사가 아니에요. 의사들 얼굴에 정말 훌륭하신 의사분들한테 먹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추천하는 건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하지만 안 움직일 때 추천하는 게 힘들죠. 레이크 머티리얼즈 AS 정리해드리면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갖고 가셔야죠. 일단 저희는 얼마에 매도를 할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팔 생각이 없습니다. 뭐 조정도 좀 감안을 두고 갖고 가셔야 되는 구간이죠. 자, 그 다음에 어제 AP 시스템. 물론 오늘 시장의 중심이 디스플레이였었습니다. 뉴스들도 좀 많이 나왔고 또 삼성발 뉴스도 많이 나왔고 오늘 시장이 뭐다 올랐지만 오늘 1000개가 넘게 올랐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가장 좀 핫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업종 자체가 디스플레이였었어요. 디스플레이. 그 중에서도 PCB들이 좀 약간 좀 좋았고 그 다음에 소재 쪽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그 어제 보여드렸던 이 애플 관련해서 이 OLED 그 다음에 지금 나온 지 얼마 안된한 5일 정도 된것 같은데 삼성 관련돼서 삼성이 투자를 시작을 하면 아이폰이 나오면 여러분들 아이폰 신규 종목이 나오면 신규 제품이 나오면 움직이는 종목이 있죠. 뭐 LG 이노텍 그 다음에 뭐 BH 뭐 인터플렉스 이런 종목군들이 막 움직인다고요. 관련주니까 애플에 납품을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근데 우리나라 장비랑 소재 쪽이 버프를 받으려면 그 주가에서 버프를 받으려면 삼성이 실질적으로 투자를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는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종목군들이 이렇게 관련주들이 이렇게 많진 않은데 이 삼성 쪽과 관련돼서 우리가 삼성 뭐 SDC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한단 말이에요. 삼성 디스플레이를 삼성 디스플레이를 우리가 보통 뭐 리포트 보면 SDC, SDC 이렇게 써는 이게 삼성 디스플레이 그 약자예요. 삼성전자는 삼성 일렉트릭 이렇게 쓰는 거고 LG 디스플레이는 LGD 이렇게 쓰죠. 근데 요뭐 여기에서는 사실 실질적으로 읽어보면 좀 마이크로 OLED 쪽으로 좀 약간 쏠려 있긴 한데 제가 어제 이제 OLED 관련해서 AP 시스템을 추천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 중에 그좀 OLED가 이제 그 어떤 산업이라는 게 있을 때 단계가 있거든요. 산업이 있을 때 단계가 있는데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해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해서 처음에 이제 태동하고 처음에 이제 스타트를 끊고 나서 성장하는 구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숙기에 들어갑니다. 성숙기에 들어가면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땐 주가가 막 이렇게 굉장히 지저분하다가 성장을 할땐 주가가 쭉 가죠. 관련주들이. 그 다음에 이제 성숙기에 들어가면 이렇게 주가가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유지가 되기 때문에 주가는 빠지죠. 어떤 기업이 영업이익이 천억, 천억, 천억 계속 나오면 천억, 천억, 천억 계속 나오면 이 기업은 안 움직여요. 주가가. 왜 그러냐면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이 없다라는 걸 시장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재작년에 천억이고 작년에 천억이고 올해 천억이야. 너무 좋죠. 그런 기업이 정말 좋은 기업이에요. 그런 기업들은 제가 힌트 드렸듯이 시장 때문에 빠졌을 때 원래 그 기업의 본질 가치까지 회귀하는 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올라간다.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데 계속 움직임이 없이 안정적이고 무난한 종목군들은 하나 나쁜 게 뭐냐면 싸게 사기가 힘들어. 일단 싸게 사기가 힘들고 저평가가 거의 안 돼 있기 때문에 싸게 사기가 힘들고 고평가를 받을 수도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아 이거 내가 뭐 고점에서 샀는데 더 좋아질 것 같아야지 주식을 사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사주고 내 주식을. 주식을 사는 건 누군가 내가 사는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사줄 것 같을 때 사는 거잖아. 그죠? 내가 1,000원에 샀는데 누군가 이거를 좀 갖고 가면 2,000원에 사줄 것 같아. 사줄 사람 있는 것 같아. 그럴 때 주식은 사는 거란 말이죠. 근데 좀 뭐 실적이 뭐 단기적으로 일회성 요인으로 안 좋아지는 기업들을 잘 골라내는 게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일단 지금 OLED 업종들이 지금 발라놨어요. 시장을. 이제 AP 시스템도 제가 어제 설명드리면서 수급 봐. 그 짱이다 진짜. OLED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지금 산업으로 봤을 때 초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이거를 장기 투자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체리피킹 전략으로 체리피킹 전략으로 가장 핫한 구간만 취하고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뭐 거래가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개인들은 이걸 오늘 왜 이렇게 팔았어. 외국인들 기관들 뭐 계속 순매수 지속해주고 있는 거. 수급이 여러분들 수급도 주식이 그 가격이랑 똑같아서 주식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으면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매도 물량 그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오거든. 근데 이 수급도 마찬가지예요. 수급도 많이 사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으면 수급이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언제 오버행 이슈라는 걸 떨어질지 모르거든요. 이제 막 시작하는 수급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AP 시스템처럼. 그래서 요거는 뭐 요거를 뭐 5% 뭐 15% 뭐 이런 수익으로 그 여러분들이 그 어떤 타겟 프라이스를 정하시라고 제가 전달해 드리는 거 아니니까 삼성이 투자하기 시작하면 AP 시스템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 조정기 때 담으시면 될 것 같고 아유 뭐 혹시 올라가겠어. 오늘 뭐 OLED 관련주도 올라가는 그냥 쳐다만 보고 계신 분들 계셨을 거예요. 오늘 굉장히 핫했거든. 어제? 전 어제 들었잖아요. 어제. 자 그렇다라고 하면 뭐 전략이 어디 있겠어. 그냥 계속 사시면 돼요. AP 시스템 지금 여기서 뭐 리스크가 없어. 실질적으로 시장 막 전 종목 빠지는 개폭락 나오는 장에서도 그냥 많이 빠질 자리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좀 AP 시스템 관련돼서 제가 어제 AP 시스템 궁금하신 분들은 어제 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세히 설명드렸죠. 다시 정리해드리면 반도체 장비 쪽이 굉장히 지금 매출 쪽에서는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굉장히 AP 시스템의 디스플레이 장비 쪽이 지금 잠깐 멈춰있는 수주가 멈춰있는 구간에서 지금 반도체 장비가 급성장하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직접 실적 한번 보시면 이거 주가가 왜 이렇게 떨어졌어?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AP 시스템이 지금 반도체 장비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죠. 그럼 지금 살짝 죽고 있는 건 아니지. 살짝 기다리고 있는 디스플레이 장비 발주 시작된다.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실적 완전 퀀텀 점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력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성장 없이도 이 정도 실적인데, 디스플레이 장비까지 수주하기 시작했다. 한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그,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정리하도록 하고. 일단 그 여러분들한테 오늘 개별주 하나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 최근에 많이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보면 거기서 우리가 이제 힌트를 얻을 필요가 있어요. BH 역사상 신고가를 다시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BH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죠. 오늘 그 거래였고 조용했던 최근에 좀 올랐지만 영풍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두 개 다 우리나라 PCB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영풍 안에 뭐 코리아 서킷 뭐 다 있죠. 굉장히 핫하게 올라갔어요. 영풍이 뭐 굉장히 비싼 주식 14,000주로 이 정도로 쏠 정도면 지금 오늘 PCB 아까 말씀드렸듯이 FPCB가 굉장히 좋았어요 오늘.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이어서 힌트를 하나 얻자.
요새 힌트를 하나 얻는 거야. 주식을, 이게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 뭐, 내일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저한번 움직일 것 같아요. 네, BH가, 잘 나간다. 그럼 요새 힌트를 한번 생각, BH 저거 살 걸. 자, 1차원적인 주식 투자자. BH, 너무 많이 올랐다. 늦었네. 이게 이제 1차원적인 그 주식 투자자죠. 1차원적인. 일단 애플의 신제품이 나오면 BH는 나쁠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들 요 BH 한번 볼까? 이거, 19,000원 정도 스타트 끊어서 지금 3만 원 넘었는데, 한 50% 조금 넘는 수익이죠. 뭐, 굉장한 수익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뭐, 어떤 개별주들, 뭐, 상한가 두번 가면 뭐60% 이상 수익이 아닌가, 거의 70몇 프로 수익이죠. 두번 가면. 그게 아니라, 50% 굉장한 수익이죠. 하지만 요런 구간들은 도저히 버틸 수가 없다. 그걸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1차원적인 투자자는 BH를 보고서 너무 많이 올랐네, 늦었네, 부럽네, 저걸 살 걸, 뭐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한다고요. 1차원적인 투자자들은. 근데 여기서 좀 어쩜 고차원적인 투자자는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BH가 잘 나가면, BH가 잘 나가면은, 영향을 받는, 기업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BH 오늘 영풍, 둘다잘 나갔어요. 그럼 영풍이 잘 나가면은 영향을 받는, 기업이 있겠지. 고차원적인 투자자는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제 주식으로 손실을 볼 때도, 그냥 손실은 안볼 수는 없겠죠. 근데 손실을 볼 때, 손실을 보고 있지만 거기서 배우는 투자자가 있거든요. 내가 이거를, 저기에서 살 때, 묘고를 체크를 못 했네. 물론, 뭐, 모든 걸다 체크를 하고, 다 알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예전서부터 코스닥 상장사 대표, 뭐, 한세분 정도 아는데, 그 양반들이, 그분들이 자기는 주식 사라고 너무 좋다고, 이런, 뭐, 좋은 게 있다고 이렇게 팩트를 알려주진 않아. 그럼 불법이니까. 근데, 코스닥 대표가, 상장사 대표가 자기네 주식 너무 좋다, 올라갈 거라고 해서 샀을 때 올라간 적한 번도 못 봤어. 대표가 제일 잘 알고 있는데. 근데, 각설을 하고, 뭐 이런 기업들이 오늘 굉장히 좋았는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항상 다른 사람들 뒤만 쫓아다니는 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분들은 어떠한 친구를 생각을 하냐면, 그럼 영향을 받는 기업이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기업을 제가 그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자, BH 올라간다. 그 조용한 영풍까지 올라갔어. 거래량 14,000주가 그 오늘 뭐 십몇 프로를 올라갔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디스플레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디스플레이라고 하면 지금 모니터를 다 보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핸드폰에 화면을 보고 계신데, 사실 그 뒤에 기판이 있죠. 그 기판을 만드는 애들이 이 영풍그룹 애들이랑 BH, 인터플렉스, 뭐 이런 애들이죠. FPCB라고 표현을 하는. BH가 애플 FPCB 만들면서 10배를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었죠. 이 구간이죠. 네, 이 구간. 대단한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렇게 얘기가 길어, 빨리 해.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기업은 JMT입니다. 네, 개별주. 이제 이 JMT는, 실적은 별론데, 2분기서부터 실적이 좀잘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실적을 보고 들어갈 만한 기업은 아니고, 뭐를 하는 기업이냐면, 이 BH나 영풍 이런 데서 기판을 만들잖아요. 그럼 그 기판을, SMT라는, 걸 해주는 기업이에요. 요거는 이제 뭐 실장이라고 보통 한국어로는 실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뭐 이렇게 전자제품 라디오 한두 개는 다 뜯어 보셨잖아. 사실 그 컴퓨터 이렇게 기판도 보고 그러면은 초록색으로 이렇게 기판이 있죠. 초록색으로 기판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이렇게 뭔가 그려져만 있고
뭔가 그려져만 있고 뭐 구멍만 좀 이렇게 빵빵빵빵 뚫려 있고 그 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부품들을 올려갖고 완성시키는 게 이제 SMT 공정이라고 하는데 그 이제 보통 실장이라고 합니다. 그거 하는 기업이에요. BH 영풍 이런 데서 물량을 받는 애들이 대표적으로 한 두세 개 정도 있어요. JMT가 첫 번째고 그다음에 드림텍. 드림텍 예전에 2011년도에 드림텍 네. 드림텍이 있고 이 JMT랑 거의 사업 구조가 비슷한 한국 컴퓨터가 있습니다. 차트가 똑같아요. 한국 컴퓨터 차트랑 JMT랑 차트가 똑같아요. 그죠? 신기할 정도로 똑같죠. 네, 뭐 사업 구조가 거의 비슷해요. 네. 이게 한 차트야, 한 차트. 아, 두 종목이야. 다른 종목이야. 똑같아, 똑같아. 근데 뭐 거래량이나 뭐 이런 것도 아직 안 터졌으니까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요 JMT는 그 애플로부터 인증을 받고 실질적으로 애플 벤더예요. 뭐 벤더라고 해야 되나? 1차 벤더는 아니고 이 JMT는 애플 쪽에서 인증을 받은.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주식을 그냥 뉴스를 보고 부지런한 사람들만 수익을 낼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2010년도로 기억을 합니다. 올라갔던 구간. 왜 올라갔는지 제가 한번 설명드려볼까요? 이렇게 뭐 뉴스를 이렇게 보는데 화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식에서 그냥 뭐 올라가는 거 따라잡는 게 아니라 투자 아이디어를 어떻게 갖고 가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얼마나 재밌는지 이게 얼마나 저는 이때 진짜 너무 재밌었는데 이게 2012년도 2011년도 말이었었어요. 여기가 이제 완전 횡보하는 구간. 이 횡보는 재미도 없고 거래량도 없고 뉴스를 딱 보는데 잘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진짜 엄청난 그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 뉴스를 딱 보는데 이 JMT에서 장중에 뉴스가 나온 거예요. 신규 시설 투자. 그래서 요걸 제가 몇번 여기 요 뉴스가 아니라 그전 건가 보다. 여기 저 뉴스를 보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느끼는 게 없으면 주식 투자에 감이 없는 거예요. 이 뉴스를 보고 그냥 뒤통수를 딱 맞은 듯한 느낌이 딱 와야 돼. 뉴스가 아니라 이 공시를 보고. 이제 뭐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잘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좀 약간 확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확대가 되나? 때가 안 되는구나. 그럼 제가 읽어볼게요. 9.7인치 이걸 한번 그 복사를 해갖고 메모장에다가 자 이러한 그 공시가 다 떴단 말이에요. 9.7인치 ACF 본딩 뭐 어쩌고저쩌고 여기서 다른 건다 필요 없어. 이 SMT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판을 실장하는 거고요. 이 본딩이라는 거는 이제 디스플레이 밑에 기판과 그걸 얇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9.7인치 이거 하나로 끝난 거예요. 이거 하나로. 이때가 언제냐? 2011년도. 2011년도에 이 9.1인치 이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한번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아이패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패드. 아이패드가 이때 쓰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막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이패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뭐 삼성패드 있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자 그러면 여기서 9.7인치라는 뉴스가 딱 나온 걸 보고 아 이건 그냥 아이패드네. 이거를 사람들이 왜안 사지? 이게 왜안 올라가고 있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요 구간에서 와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이 이걸 모르는 건가 아니면 알면서도 안 사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었어요. 요 구간에서 실질적으로 뉴스 나온 것부터 보면 한요 구간 정도 한두달 정도 횡보하다가 슬금슬금 올라가더라고요.
그때가 1,500원이었어. 4,500원까지 올라갔죠. 실질적으로 회원분들이랑 매매를 했던 종목이 하도 안 움직여갖고 회원분들이 지겨워하시길래 하루에 500주씩 맨날 사라고 그랬어. 100주, 500주 맨날 사라 생각날 때마다.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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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만 원어치 샀으면 4,500만 원된 거야. 두세 달 정도 만에. 확실한 거지. 이게 확정 수익이라는 거거든. 이번에 이제 또 JMT 같은 경우도 차트는 뭐 나쁘진 않은데 거래가 많진 않으니까 힌트를 드리면, BH, 뭐 영풍 이런 데서 잘 나가면은 JMT는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 걔네들한테 물량을 받는 애들이니까, 받는 기업들이니까. 그럼 이렇게 설명 뭐 하면 되는 거야. BH를 보고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BH에서 힌트를 얻어서 이런 JMT 같은 종목군들 뭐 한번 사는 거 차트도 좋잖아. 실질적으로 거래가 좀 없어서 그렇지. 거래 터지면 이미 쭉 올라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주식을 하는 건데 그냥 단순히 뭐 차트만 보고 뭐 이거 한번 볼까요? 사실 이게 고가권에서 밀려서 그렇지 굉장히 좋은 차트예요. 거래도 좋고 박스권에서 오른쪽 아래 거래량도 빵 터졌고 아뭐 세력이 밀었다 아니면 무슨 뭐 물량을 뭐 어쩌고저쩌고 뭐 매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장이 안 좋으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그 드림텍 같은 경우도 유니캐스트 제가 뭐 공방에서 계속 몇번 말씀드려서 아마 아실 겁니다. 요 구간, 네. 요 구간에서 회원분이 SBS, CNBC 전 직원한테 피자 돌리겠다라고 CNBC 게시판에다 글까지 써갖고 방송국에서 전화까지 왔던, 네. 인력, 헤드헌터 업체에서 인력 구하는 거 보고, 드림텍이라는 기업에서 지금 그 갤럭시 S3 만드는 사람들 많이 뽑고 있는데 그때는 드림텍이 비상장이었었거든. 그런 드림텍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이 뭐냐 찾아봤죠. 이게 유니캐스트다. 그래서 여기서 추천 나와서 진짜 엄청나게 좋거든. 이게 한300% 이상 수익 났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맨날 뭐 테마 쫓아다니고 뭐 차트 쫓아다니고 뭐 급등주 뭐 눌림목 매매 뭐다 좋다 이거죠. 돈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돈을 벌수 있는 방법으로 해도 돈을 벌기가 힘든데 돈이 안 되는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하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분들은 잘 하시지만 지금 아마 제가 봤을 때70% 이상은 주식 투자 괜히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하루아침에 이런 것들이 되진 않겠죠. 근데 JMT 좀 설명드리면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JMT, 뭐 BH, 뭐 영풍 이런 기업들로서부터 받아서 SMT를 공정이라고 해야 되나? 실장을 하는 기업이다. 2분기부터 실적이 잘 나오기 시작했다. 실적 개선 뭐 이렇게 뭐 보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애플과 연관이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애플이랑 연관이 있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애플로서부터 인증을 받은 몇개안 되는 종목이에요. 근데 종목이 막 투자로 갖고 가자. 그런 건 아니고요. 약간 뭐 기판에서 그 코리아 서킷 같은 느낌? 타이거 일렉? 이런 애들? 네. 자, 정리를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전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만 하더라도 저는 회원분들이 최소한 10번 이상은 같이 가실 줄 알았어요. 근데 이해를 하거든요. 지금 굉장히 뭐 손을 놓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유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살 주식들 너무 많습니다. 시장 여부 관계없이 시장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같이 가져갔고 여러분들 좀 안정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맨날 불안하게 이렇게 매일 그 주식 투자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 정리하도록 할게요. 아침에 시초가 매매 이것만 하더라도 시초가 매매만 하더라도 1,000만 원이 한 달에 1,000만 원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거의 실패가 없거든. 그 다음에 이걸로 단기 매매 갖고 가고 이건 시장이 안 좋아도 되거든. 시장이 안 좋을 때 오히려 더 수익이 잘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분석하고 이런 종목군들 좀 모아가면서 비중 실어갖고 좀 크게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돈을 벌수 있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20%에 사서 30%의 상한가 딱 찍어버리면 기분은 좋겠죠. 다음날 뭐 갭으로 떨어지고 잠깐 수익은 나겠지만 그 수익 난걸 지킬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들어오시면 또 요 대한민국 최고의 증권 강의도 드립니다. 이거는 좀 약간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는데 뭐 컴퓨터에 좀 약간 서투신 어르신들이나 뭐 그런 분들은 봐도 소용이 없고요. 좀 내가 그 주식의 기본서부터 이건 완전 실전이거든요. 뭐 차트에다 선긋고 무슨 밑꼬리를 달았죠. 이거 매집봉이죠. 요 뭐 종목의 상승 각도가 무슨 뭐 몇십 도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말도 안 되는 상승 각도가 어딨어. 네. 진짜 실전에 바로 쓸 수 있는 것들만 모은 강의 8주차 8개로 섹터로 커리큘럼이 나눠져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66만원짜리인데 그냥 드려요.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 전문가 뭐 이는 맨날 공방에서 잘한 수익 났다고 자랑해서 가입했더니 들어갔더니 개판이더라. TV에서 뭐 맨날 틀어주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 것 같아서 들어갔더니 뭐 손실만 나더라. 이런 감정 굉장히 많이 느끼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나라도 그럴 것 같아. 저라도. 근데 뭐 제가 뭐 아니라는 거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좀 가리실 줄 알아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가입들을 하셔갖고 좀 한 번씩 같이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태풍 온다고 하니까 또 비도 많이 오겠죠. 바람도 많이 불고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고 내일 7시에 공방한다라고 하면서 맨날 5시 반에 하네. 자, 그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 차분히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뭐 레이크를 드렸다 그런가 보다 하시는 분, AP 시스템을 드렸다 그런가 보다 하시는 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뭐 한두 종목 한두 주라도 사시는 분들, 그 다음에 얘가 레이크 뭐 AP 뭐 이런 거를 설명을 해주는데 내가 좀 더 확인을 하고 공부도 해보는 그런 분들은 앞선 분들과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그냥 굉장히 좀 수동적으로, 주식은 수동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물론 이런 구간에서는 뭘 해도 안 되니까 가만히 있는 게 최고죠. 최고죠. 이 구간에서 뭘 한다라고 했을 때 아마 손실이 엄청났을 겁니다. 늪에 빠졌을 땐 가만히 있는 게 최선이에요. 물에 빠졌을 때는 계엄이라고 치죠. 늪에 빠졌을 때 어설프게 허우적대면 결과가 상당히 안 좋죠. 이게 그런 구간이에요. 지금은 충분히 좀 뭐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매니저 박근호였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